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화폐는 T1 화폐와 T2 화폐로 구성이 됩니다. T1 화폐, T2 화폐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해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T1은 은행, 표준 은행의 예금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카카오뱅크에 있는 내 제 계정에 있는 예금 금액과 같은 거예요. T2는 표준 은행의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단위는 얘는 입이고 얘는 그루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뭇잎 할 때 그 입이고 나무 그루 할 때 그 그루입니다. 그죠? 그리고 T1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국적 화폐, 그러니까 원화, 엔화, 달러 등의 국적 화폐와 외환시장의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상세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T2 화폐는 이러한 T1 화폐와 증권시장의 기능을 추가하는 겁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기능을 추가한 게 T2 화폐입니다. 그리고 발행 규모는 T1은 무제한이죠. 예금을 입금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얼마나 예금을 해야 될지 제한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T2는 5천만 그루입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5천만 주가 되겠죠. 그리고 기준 가격은 T1 화폐, T2 화폐 둘 다 표준 은행의 런칭 시점. 우리 이걸 IGO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표준 은행 이니셜 그룹 오프링이에요. 이니셜 파블릭 오프링 하면은 주식이나 채권은 IPO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IPO죠. 채권은 다릅니다. 채권은 뭐 IPO 이런 말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니셜 파블릭 오프링을 주식이라고 보통 그 주식의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고 공모하는 방식이고 코인 뭐 암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ICO라고 표현을 하죠. 이니셜 코인 오프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표준 화폐는 IGO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니셜 그룹 오프링입니다. 왜 이것을 그룹 IPO라고 그러지 않고 IGO라고 특별히 다른 이름을 붙였는지 그 이유는 T2는 좀 특별해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증권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T1의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식 시장과는 별도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사고 팔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사용 시간과 국가 측면도 둘 다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보통 주식이나 채권은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증권 거래소가 문을 열고 문을 닫고 하는 그 일과 시간 내에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T2는 365일 24시간 전 세계 어디서나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도 얘는 주식이나 증권과는 많이 다르죠. 그죠? 구입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T1 같은 경우에는 내가 표준은행 지점에 돈을 입금을 하면은 자동으로 표준은행의 입으로 환산이 되어 저장이 됩니다. 그죠? T2는 표준은행이 거래소 기능을 제공해요. 증권 거래소 같은 그런 거래소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거래소 기능은 코인을 거래하는 암호 코인, 그죠? 비트코인 거래소의 기능과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파는 증권 거래소의 기능을 합친 기능이에요. 이 두 가지 기능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그것도 올해 코딩할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이 T1 화폐와 T2 화폐에 대한 간략한 정리입니다. 그 외에 이제 T1 화폐가 유통되는 방식에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기준 비중과 기준 환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어디냐니까 표준 화폐 사이트 여기 표준 화폐 발행 항목이에요. 이 항목 들어오시면은 지금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좀 정리를 해뒀어요.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3제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 비중과 기준 환율이라는 개념이 T1 화폐에 적용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소재의 표준은행 온라인 지점에다가 1000달러를 입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표준은행이 전 세계에 온라인 지점이 있다라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소재한 온라인 지점에 1000달러를 입금을 하게 되면 이 1000달러를 한국을 포함하는 10개 국가의 경제력 비율로 분할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보시면 그림이 여기 하나 그림이 있죠. 보시면 그림이 Top 10 Most Valuable Nation Brand에서 국가 브랜드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국가 브랜드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데 이 각각의 국가들의 경제력을 다 합친 것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 100에서 얘들이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은 뭐 예를 들어서 35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25를 차지하고 있고 독일이 뭐 15, 일본이 얼마 이렇게 한국까지 있죠. 한국이 9등이고 이태리가 10등
그러니까 국가 브랜드 가치예요. 지금 이게 2019년도였는데 제 생각에는 2020년도를 지나면서 이게 국가 브랜드 가치가 2, 3등으로 월등히 요 정도 한 3등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어쨌거나 이런 국가 브랜드 가치, 국가 브랜드 가치와 그리고 각국이 이 10개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있죠. 그 비중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분할한 다음에 10개 국가의 국적 통화로 환전하는 겁니다. 전 달러를 그래서 한국 예를 들어서 10개 국가 중에 경제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다. 그러면은 전 달러의 5%인 50달러죠. 50달러를 한국 원화로 환전한 금액이 6만 원이다. 그러면 6만 원이라고 한국 국적 통화로서 이것을 머니풀에, 그죠? 머니풀에다가 표준 은행의 머니풀에다가 담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때 10개 국가들 간의 환전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기준 환율이 되고, 그리고 10개 국가들 사이에 경제력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준 비중이 되고, 이 기준 비중과 기준 환율을 결정하는 시점은 표준 은행이 런칭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은행이 런칭하는 시점이 2020년 4월 16일 12시다. 라고 한다면, 이 시점의 국가들의 국적 화폐들 간의 환율과 경제력 비중이 기준 비중과 기준 환율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준 은행 런칭 시점의 환율이 1000달러가 예를 들어 1000달러가 1립이 된다. 그죠? 이걸 우리가 1립이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정 이거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1립으로 결정.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죠? 임의로 지정하는 거죠. 그죠? 1립으로.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날 4월 17일입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서 일본 다나카 씨가 일본에 소재한 표준 은행 계좌로 일본 돈 1000엔을 입금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1000엔을 2020년 4월 16일 12시의 기준 비중과 기준 환율에 따라서 10개 국가의 화폐로 분할하여 또다시 저장을 합니다. 어디에? 머니풀에. 표준 은행의 머니풀입니다. 그죠? 그럼 저장을 하면은 이 저장된 양이 1항의 1000달러의 그 저장되어 있는 양과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교대 할 때 이것을 만약 100%로 잡는다면 이때 10개 국가의 통화로 들어가 있는 이 각각의 양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잡는다면 그에 상응해서 1000엔의 경우는 얼마가 되는지 퍼센테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퍼센테지가 1000엔의 입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따라서 그렇게 계산했더니 0.065 입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다나카 씨의 표준은행 계좌에 0.065 입이 예금으로서 딱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다나카 씨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나카 씨는 이렇게 표준은행으로서 돈을 저장하고 싶으면 표준 그러니까 T1 화폐죠. T1 화폐로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중에서 일부는 표준 화폐인 T1 화폐로 하고 일부는 N화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N화로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다 N화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전부 다 N화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금주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국적화폐로 하고 원하는 만큼의 비중을 표준화폐로 하고 그 비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드를 구성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날 다나카 씨가 필리핀에 간 거예요. 필리핀 가서 편의점에서 10페소에 콜라를 구매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그러면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불할 때는 먼저 페소는 이 10개 국가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기준 화폐가 달러입니다. 달러니까 페소를 달러로 환산하고, 그죠? 그럼 달러를 어떻게 하나요? 달러를 여기 저 기준 비중과 기준 환율에 따라서 입으로 환산을 하죠. 기준 비중과 환율에 따라 입으로 환산을 하죠. 그 입을 환산한 입을 차감하고 상응하는 페소를 지불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능하려면은 표준 은행이 UN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에 온라인 지점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페소화 예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페소화 예금이 있어야지 페소화를 지급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전제는 뭐가 있나요? 모든 필리핀 편의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가게, 모든 개인들이 표준은행 계좌가 있다
라고 상정을 해야지 이 시나리오가 동작을 하죠. 그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그런 한번 자 이상의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첫째 적어도 UN 가입 국가죠. 가입 국가의 모두 표준은행 온라인 지점 온라인 지점이 운용이 돼요. 두 번째는 모든 국가, 이 국가들이죠. 이 국가들의 시민 각각의 시민, 법인 뭐 등등 등 각각의 표준은행 계좌를 지급한 할당한다는 거죠. 표준은행 계좌를 할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자여권을 할당한다. 제공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조건이 만족한다고 할 때 이것이 관전 수수료 없이 각 국가의 어떤 외환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통화를 종이돈을 쓰지 않고도 암호화폐를 쓸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T2 화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해요. 뭐냐니까 자 T2 화폐는 표준은행의 자본금입니다. 그리고 5천만 그루를 발행한다고 말씀드렸을 때요 발행한 시점은 이니셜 그루 오프링 자본 공모 시점입니다. 그죠? 자본 공모 시점인데 그게 뭐 언제 될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인 마일스톤은 표준은행은 1단계는 다음 달 말까지 5월 말까지 1단계 코딩을 완료할 거예요. 그리고 6월부터 12월 달까지 한국에서 베타 테스트하고 코드를 보완하고 그래서 2021년경에는 각국에서 런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일스톤을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그죠? 뭐 계획대로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계획 이 시점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다 경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연할 만한 내용은 뭐냐니까 IGO는 표준은행의 자본금이 필요한 조달하는 방식이 IGO잖아요. 그죠? 그래서 5천만 그루 중에서 90%가 표준은행의 자본금 조달 목적으로 자본시장에서 공개 매각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100% 아니 9% 정도 9%는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죠. 교육법인 오픈에시 캠퍼스의 운영비용 오픈에시 캠퍼스를 각국에 전파하는 비용 전파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오픈에시 캠퍼스가 각국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교육 콘텐츠도 보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가지 뭐 여러가지 작업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UN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이 오픈에시 캠퍼스가 제공하는 어떤 교육적인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그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경비 그 경비를 제달하기 위해서 9%가 할당이 될 겁니다. 교육법인 9%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고 해야 되나? 주주가 되겠죠? 그래서 9%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이익이 교육법인이 각국에서 오픈에시 캠퍼스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비용으로 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1%는 개발자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될 거예요. 총 5천만 그루니까 5천만 그루에 1%면 50만 그루잖아요. 50만 그루가 표준은행을 개발하고 코드하고 그리고 표준화폐를 코딩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개발자라든가 그 개발자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50만 그루 5천만 그루의 1%입니다. 그것이 할당되어 있습니다.